그리고 이분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로트 여신, 여왕, 비타민, 고속도로의 여왕 가수 금잔디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잔디잔디 금잔디 우유 빛깔 금잔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5월에 네. 만나고 한 1년 만에 이렇게 뵙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시국이 또 별로 안 좋은지라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항상 건강 관리하고요.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소식 열심히 하면서 네. 사실 많은 팬분들을 직접 찾아뵐 수 없다는 거 아픔이 좀 있긴 하지만 예. 나름대로 그거를 또 휴가 그래 나한테 여유로운 시간이다라고 휴가 삼아 생각을 좀 하자 예. 즐기고 있습니다. 이 별명이 행사의 여왕이잖아요. 네. 행사가 많이 줄었겠습니다. 많이 줄었죠. 네, 지금은 거의 없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9번님 금잔디 공주님 최고입니다. 시침이 좀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신곡 네, 시침이라는 예. 곡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트로트 열풍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에요. 제 예. 나이 때에 이렇게 정통으로 가도 될까 하면서 조심스러웠는데 사실 우리 그 요즘 젊은 후배분들이 정통 트롯에 대해서도 굉장한 어떤 벽을 무너뜨려줬어요. 네, 예, 그럼요. 그래서 나온 신곡이 당당하게 그냥 한번 불러보자 해서 시침이라는 정통 트롯 곡을 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들려드릴 기회가 없어서 예, 예. 좀 그냥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한 소를 불러야 되나요, 여기서?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너무 아침이라. 네. 제가 이따가 틀어드리면 어떨까요? 저희가 그러면 끝곡으로 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뭐 4개월간 금잔디님 못 봐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보고 싶어요 또 이렇게 하셨고 지금 현장에서 우리 팬들 못 만나고 계신데 네. 어떻게 좀 그 달래고 계신가요? 어떻게 팬들과 좀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나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안부를 전해드리고 있고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공연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 역시도 힘드시지만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혹시나 우울증이 걸리지 않을까 우리 팬들의 열화 같은 응원이 없어서 우리 공주님이라고 저를 칭해주시는 예, 예. 우리 금잔디 공주님이 혹시나 어디가 아프시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주신대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팬 여러분 금잔디 나름 열심히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손 씻기 아시죠? 건강 챙기기 아시죠? 예, 곧 만날 날이 금방 올 겁니다. 예, 예. 네. 5369번님께서는 네. 금잔디님의 노래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자신 PR 좀 해주세요 또 하셨네요. 저의 노래 포인트라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곡마다 굉장히 저는 다른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나름 오라버니로 이제 금잔디가 알려지다 보니까 예. 그냥 오로지 저의 포인트는 아니지만 금잔디 그러면 노래할 때 뭐 윙크 교수님 앙? 이런 느낌. 특히 교수님 못 바라보시게끔 예, 막 얼굴이 빨개지시게끔 교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방체가 나네요. 뭐 이런 게 저의 노래 네. 포인트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금잔디 씨도 트로트 팬께 한 마디 해주시죠. 네, 정말 적시적기라는 말이 딱 맞는 듯합니다. 중장년층 분들의 가려웠던 한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시켜드리는 그런 예, 예. 음악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정말 볼 프로그램도 없었고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많지 않았었는데 우리 아까 뭐 그런 고민을 아까 말씀하시긴 했지만 인싸가 되세요. 트롯의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시고요. 결국 들어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음악은 트롯이라는 거를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예. 정말 트롯 음악을 해주시는 모든 가수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음악을 들어주시는 중장년층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잔디 씨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또 부탁드리고요. 네. 그 부분은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준비한 또 선물이 있다고 네, 노래가 나왔다고 제가 이렇게 직접 들려드리지 못하고 제가 네. 음악을 띄워드리겠지만 시침이라는 신곡입니다. 아하, 좋다. 예, 뭐 정말 지나간 거에 대해서 시침이 뚝 떼고 가는 게 세월입니다. 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네, 건강 챙기시고 또 다음에 만나요. 예. 자, 금잔디 씨의 시침이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국대의과대 서민 교수와 트로트 가수 금잔디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